안철수 의원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반대표 중도 사퇴론이 자꾸 나오는데요. 절대로 김기현 대표님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대결했으면 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본인의 사퇴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갑자기 안철수 의원 사퇴론 이 나와서 안철수 의원이 일축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저 그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세련되신 거죠. 저런 코멘트도 하고 김기현 의원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본인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마음 그 속에서는 지금 현재 본인은 굉장히 불편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 전선을 가지고 건드린단 말이죠. 민주당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뭐 사드 뭐 그런 얘기를 상당히 그 국민의힘의 말하자면 오래된 어떤 뭐 우리 선배 당원들이 보기에 안철수와의 접점이 없어지는 멀어지는 하여튼 그게 굉장히 통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이죠. 여론조사 상황으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불편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을 지키는 것 자체는 본인이 길게 승부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총선은 김기현 대표가 치르더라도 다음 대선의 경우에는 현재의 어떤 윤석열 정부가 거의 막판에 갔을 때 대선을 치른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과 공격을 겪어내는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상당히 많은 참아가면서 극복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친윤계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철수 네. 대표는 갈 데가 없었죠. 보수 진보도 가리지 않고 그때 편의대로 계속 연대를 해 나가시는 그런 분인데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안철수 후보 입장은 그분은 어느 당에 가더라도 겉돌았잖아요. 늘 그랬잖아요. 우리 당하고는 결이 좀 다르죠.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런가 하면 비전 발표회가 있었어요. 다른 후보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윤상현, 내가 원팀 이끌 적임자, 조경태, 한국의 링컨이 되겠다. 천하람, 대통령 공천 불기의 공천 자격고사 의무하겠다. 황교안, 보수같이 분명한 자유민주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각각 발표하기도 했습니다.